대체 왜 그래? 왜 결혼 얘기만 나오면 말꼬리 돌리고. 아, 솔직히 말해. 내가 연애 상대로는 괜찮지만 결혼 상대로는 별로인 거야? 그게 사실 엄마가 반대하셔. 시누이가 셋이나 있는 집에 시집 가서 잘 살 수 있겠냐고. TV 유치원 하나 둘 셋도 아니고 시누이가 하나 둘 셋이니. 우리 누나들 나한텐 신경도 안 써. 우리 집이 아들아들 했던 집도 아니고. 나 대접받기는커녕 구박과 서름 속에서 컸어. 진짜야.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밥을 지었어요. 얼른 먹어요. 싫어. 이걸 어떻게 먹어. 내가 얼마나 정성스레 만들었는데 이래요. 자, 얼른 먹어요. 얼른 먹어. 먹어라. 안 먹어? 맛있죠? 왜 맨날 나만 이런 걸 시켜요? 그럼 이제 역할 바꿔. 그럼 되잖아. 응? 여보, 차. 얼른 먹어요. 응? 나는 밖에서 먹고 왔어.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메롱. 이러는 게 어딨대. 나 구박받으면서 자란 얘기 다 하자면 이건 정말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드라마야. 오죽하면 커서는 누나들 생리대 심부름까지 했겠어. 정말? 아들이라 특별 대우 받은 적도 없고 남동생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런 건 우리 집에선 눈 씻고도 찾기 힘들어. 누나들 나한텐 관심도 없다니까? 어? 제발 부탁이야. 누나들 나 이번에 장가 좀 가자고. 제발. 얘 좀 봐. 누가 너 장가 못 가게 했어? 아, 지난번에 사귀래도 누나 셋이 무릎 꿇려놓고 무섭게 구는 바람에 질려서 도망가 버렸잖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니들 이번엔 입 꼭 다물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이번에도 깽판 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정우엠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 큰 누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둘째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 막내 누나예요. 얘 남동생은 군대가 있어서 못 나왔어요. 아유, 고생이 많겠네요. 신우이들만 타고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 결혼하고 나면 바로 분가시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들은 얼씬도 못하게 할 겁니다. 어휴, 별 말씀을요. 전부들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세요. 저기,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맛이 아주 좋아요. 근데요, 어머니.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어때 보여? 시어머니도 좋아 보이시고
신위들도 얌전해 보이긴 하더라. 거봐, 괜한 걱정했지? 다들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엄마가 조신하게 굴라는 바람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아유, 그러게, 뭐 우리가 선봐? 아주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 언니, 근데 걔 애가 좀 성질있게 생기지 않았어? 정호가 푹 빠진 것 같더라. 걔 눈치만 슬슬 보는 게 아무래도 이쁜 거에 넘어간 것 같지. 화장빨이지 이쁘긴 뭐가 이뻐. 코도 한 것 같더라. 살짝 하면 누가 모를 줄 알고. 그치, 콧구멍도 착착이야. 입술에도 주사 맞은 것 같지. 꼭 살찐 번데기 같더라. 눈만 커다란 게 꼭 개구리 왕눈이야. 시끄러. 그만들 못해? 아주 정신 사나워 죽겠어. 그리고 허리가 길더라. 키가 큰 게 아니야. 뱃살 숨기려고 배 힘주고 있는 거 봤어? 발목도 두껍고 막 이러고 팔자락 같던데? 정우가 배 아까워. 아이고 머리야. 자, 이거 좀 먹어봐. 예. 그래도 어떻게 예단을 생략해? 아, 저희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예물도 금반지 하나씩만 나눠 끼면 되고. 따님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단까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뭐? 예단을 관두라고 했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정우가 밀어붙이는데 내가 뭐라고 해? 지 결혼이니 지식대로 하겠다는데. 니들도 괜히 초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앉아. 엄마는 그런 말 말라시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보는데 서운할까 봐서 딴 건 말고 이불 세트 하나만 하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헝가리산 구스타운 이불이 좋대. 딴 건 말고 딱 반상기 한 세트만 해와. 아, 우리 집에 이뻐진 그릇이 많거든. 딱 그거 하나면 돼. 아, 이왕이면 고급스러운 금전 반상기로. 응?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딱 텀블씩만 해주면 돼. 그래도 결혼식 때 새 옷은 입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명품 새 옷.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바톤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씩 따로 불러내서 요거 딱 하나만 저거 딱 하나만 결국 다 하란 얘기 아니야? 아, 거참. 누나들 걱정 마. 내가 누나들이랑 얘기할게. 참, 괜히 그럴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 잠자코 있게. 엄마! 좋은 일 앞두고 얼굴 붉힐 거 없다. 너도 더 이상 아무 말 마. 예쁘다. 머리 다 하셨어요? 근데 언니 이렇게 앞머리를 다 올리면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앞머리 내려주세요. 네. 에이, 아니다. 앞머리 내리니까 커튼처럼 답답해 보인다. 그래요 언니. 그냥 이만 확 까주세요. 넌 왜 나서? 네가 신부야? 나이 들어 보이잖아. 니들은 눈도 없니? 나이 들어 보이는 걱정은 언니나 하시지요. 이게 말끝마다. 하여튼 내 말대로 해요. 네. 맨날 지 멋대로지? 하긴 결혼을 해봤어야 뭘 알지. 아유,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까! 내려요. 까! 내려! 까! 내리라고! 까! 내릴 거야! 야! 왜! 이게 진짜 조용히 하래! 뭐! 까는 게 이뻐! 까! 내릴 거야! 내릴 거야! 까! 까버려!
드디어 부부가 됐구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예. 우리 희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응. 좋은 꿈 꾸고 푹 자. 잔소리 말고 앞장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겁도 없이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왔겠다. 웰컴 투 신의 월. 야, 너 맹세. 앞으로 우리가 죽는 신용을 하라면은 아예 죽는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 말로는 안 되겠다. 얘들아, 묻어. 저희 들어왔어요. 어, 그래.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네, 네. 어머니. 얘네들 온 거 안 보여? 얘네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안 봐! 어차피 이 집사람 됐는데 옳게도 알 건 알아야지. 아까 깜짝 놀랐어. 둘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특히 큰 누나 작은 누난 연년생이라 그런지 옷 하나 가지고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자매끼리 왜 그러지? 난 언니나 여동생 있는 게 부러웠는데. 부러울 것도 많네. 어, 누나. 무슨 일이야? 예, 욕실 형광등이 나갔는데 와서 좀 가라. 지금? 멀지도 않은데 뭐. 얼른 와라. 왜 그래? 누나가 등 좀 갈아달라고. 원래 내가 다 했거든. 이 밤 중에 간다고? 얼른 갔다 올게. 이런 것도 괜찮지? 언니 스타일이네. 두구두구두구. 어머!
어, 나야. 왜 안 와? 아, 일찍 퇴근한다더니. 어, 금방 가. 간다고. 야, 뭐 해? 아, 아니야. 야, 스타킹이 빠졌다. 얼른 뛰어가 사와. 어. 나 고탄력 팬티. 누나는 커피색 밴드? 어. 아, 가지가지 한다. 대체 왜 저러니? 어, 민망해.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차렸니? 힘들었겠다. 희주가 며칠 전부터 집들이 어떻게 하나 고민 많이 했어. 우리 희주 음식 잘하지? 아이고, 벌써부터 치마누라 감싸기는.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조미료 맛이 많이 나는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맛있다. 나 좀 싸줘. 네. 내가 할게. 됐어. 줘봐. 엄마 주무시네. 야, 별로 먹을 건 없었는데도 억지로 먹다 보니 배만 부르네. 심심해. 뭐 할 거 없나? 얘들아, 깔아. 어휴, 크. 그래, 요렇게 이렇게 해서 쓰리고. 아, 고마 좀 해. 그럼, 나는 광팔했지. 어, 나 잘했지? 어, 나 잘했지? 아, 금방 갈게. 네, 이따 봐요. 저 몹쓸 애교 안 힘드냐? 언니도 배워. 나처럼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났어. 넘피 봐. 아이, 진짜. 어, 누나, 나 잠깐 화장실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먹었나 봐. 과일 좀 드세요. 어머, 고스톱 하시는 거예요? 올게. 할 줄 알아? 아, 또 쌌네. 싸? 오늘따라 뒷배가 왜 이렇게 잘 붙어? 아, 그만해. 왜? 여기 날 거 없잖아. 포고? 아우, 진짜 패말리네, 씨. 피박에 광박, 큰형님은 거기에 몽박. 저 아까 흔들었죠? 그러면은 따따따따 따블! 이게 더 어려워요. 아이고, 아이고, 아우 내가 깜빡 잤네. 엄마 집에 가요. 어? 어, 계산은 해주셔야죠. 팔팔 털렸잖아. 옷까지 벗어주지? 쟤 타짜니? 난 광팔했지롱. 오늘 잘 놀다 간다. 수고 많았어. 살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형님들 돈 싹 다 긁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왜? 네, 형님. 아, 그...
그래요? 네. 네? 네. 무슨 일이야? 김장한다고 나보고 배추 절여놓으래. 백복이! 아,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 이게 글씨야, 그림이야? 다시 써. 남서방은 무슨 출장이 그렇게 길어? 언제 오는 거야? 올 때 되면 오겠지. 출장 간 거 맞아? 엄마, 사실은 제 남서방이랑 한판 하고 온 거야. 남서방이 외박해서 부부싸움 대판했대. 뭐야? 야, 내가 비밀 지키랬지. 니들 싸우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새삼스럽게 비밀은. 그렇게 쌈박질만 할 거면 결혼은 왜 했나 몰라. 누구는 싸우고 싶어서 싸워? 하긴 결혼을 해봤어야 뭘 알지. 결혼도 못한 주제에 내가 못한 거야? 안 한 거지? 결혼해서 너처럼 박 터지게 사느니 자유롭고 우아한 골드미스를 택한 거다 난? 하하하하. 골드미스 좋아하네. 넌 그냥 노처녀야. 늙은 처녀. 저게 정말? 뭐? 아이고,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시끄러. 너 집에 가. 싸우든지 찢고 볶든지 네 집에 가서 해결해. 아유, 지긋지긋해. 큰형님이 김장하라는데 어떡해요? 저 할 줄도 모르는데. 노처녀 헤어스타일이니까. 걱정 마. 내가 잘 말해줄게. 나만 믿어? 정말요? 근데 이 커피잔 참 이쁘다. 제 친한 친구가 결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나 줘. 네? 나 줘. 나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응? 나 줘. 잘해줘? 네. 너 또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내가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외박할 때부터 수상하다 생각했는데 바람난 거였더라고. 뭐야? 확실한 거야? 아, 그렇다니까. 아무래도 수상해서 그 인간 핸드폰 뒤져봤더니 그날이랑 채팅하겠다 나오더라고. 나 내가 못 살아. 승호야, 엄마 어떻게 사니? 얼른 앞장 서. 쇳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이런 건 바로 요절을 내야 돼. 저 그럼 그만 가볼게요. 어딜 가? 저도 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땐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지. 올케 혼자서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조용히 얘기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런 일일수록 쪽수를 밀어붙여서 길을 팍 죽여놔야 돼. 유부남 꼬시내니 얼마나 당돌아내겠어. 그리고 얘 어리버리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청한데 혼자 갔다간 당하고 오기 쉽상이라고. 지금 나보고 멍청하댔어? 그럼 똑똑해서 남편 가수를 그따구로 했냐? 아, 얼른 앞장서기나 해. 올케도 빨리. 저도 처음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지만 이미 오빠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요. 나쁜 인간.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네 오빠야!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넌 그렇게 예의가 발라서 유부남한테 들이댔니? 젊은 남자고 비로도 시원찮은 팔이 이게 어디서 누구세요?
올케! 뭐해! 네? 아, 뭐하냐고! 싸다고 달리지 않고! 내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때려! 아, 뭐해! 빨리 때리라고! 왜 때려요! 왜 때려! 맞을 짓 한 걸 몰라? 한 번만 더 만나면 가만 안 둬. 가자, 미진아. 아, 빨리 와. 아! 사람 쳐놓고 어딜 가? 경찰 불러, 경찰! 나요! 아니 그러니까 때린 건 맞잖아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저 감옥 가요? 자기야. 아, 여보. 나 정말 머리털 나고 이런 데 처음 와봤단 말이야. 그러게 왜 폭력을 써?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 형님이 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래도 고소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됐잖아. 난 저 여자보다 형님이 더 얄미워.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느니 하면서 억지로 나 끌고 가더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만 내뺄 수가 있어? 아, 자기야! 올케 욕받지? 수고가 너무 많았어.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일에 저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아, 왜 그래? 나 오늘 올케한테 감동 먹었어. 신우이 일에 자기 일처럼 나서서 불꽃 싸대기를 때리는데 진짜 멋있더라. 오! 아, 학교 다닐 때 아직 껌 좀 심었나 본데? 저 피곤해서 좀 들어가 쉴게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한턱 쏠게. 나가자. 우리 가족 단합대회 하자고. 너도 일어나. 기운 빼고 늘어져 있으면 뭐해. 뭐야? 남서방이 이혼을 하지? 이게 나 언니 때문이야!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놔서!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처가 식구들이 떼거지를 몰려와서 어린애 괴롭혔다고! 나같이 무식한 여자한테 정 떨어졌대!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지! 남서방이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 기집애도 우리한테 앙심을 품었는지!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한대! 그럼 둘이 살라고 해! 얼른 들어가자. 영화 시작하겠다. 어? 잠깐만. 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네? 알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 아무래도 지금 집에 좀 가봐야겠는데. 표 끊어놓은 건 어떡하고. 보고 가면 안 돼? 심각한 일인가 봐. 가자.
자존심도 없니? 너 싫다는 남자한테 뭐가 미련이 남아서 울고불고 난리야? 이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아이고 시끄러 시끄러.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엄마 괜찮아? 숨은 어떡하고? 아이도 있는데 이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 것 같아? 애는 주고 오면 되잖아. 그 여자더러 키우라고 해. 애 주고 오란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니? 내가 살다 살다가 너처럼 똑하고 모진 년을 처음 본다.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애를 달고 나오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 자유롭기를 해. 안 그래 올케? 네? 글쎄요. 저는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봐라! 세상 여자들이 다 너처럼 맨몸이랑 똑같은 줄 알아? 너 앉은 자리에 불도 안 날 거다! 이게 다 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디서 악담이야! 너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해보자! 내가 지금 눈에 베리게 있는 줄 알아? 이게 진짜! 야! 와, 야!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네. 나 몸살 날 것 같아. 좀 마셔봐. 피로가 풀릴 거야.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 수는 없는 거야? 가족인데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자. 자기야. 일로 와. 응. 기운 내. 여보세요. 장우야. 아, 누나 울어? 아, 어디야? 알았어, 알았어. 또 왜? 작은 누나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내가 데리러 가야겠어. 저예요, 형님. 이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올케한테 섭섭해서 잠이 안 와서. 네? 제가 뭘요?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늘 올케 입장에서 편들어줬는데 올케는 미진이 편에 서서 나만 나쁜 년을 만들면 어떡해? 제가 언제요? 아이 문제는 전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요. 그리고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나 서운하니까! 앞으로 처신 차례! 아, 참. 아, 들어와, 들어와. 나는 한 번도 술이 취해지고 내가 그때 그 자식 쓰면 최선이 안 만났어. 알았어. 야, 뭐가 돼? 누나, 정신 차려봐. 언니, 언니, 왜, 왜? 왜? 털 것 같아? 장난이 아니야. 벗겨서 빨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누구한테 짜증이야? 자기 나가고 큰 형님은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나고 작은 형님은 남의 소파 거덜내고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피곤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는 안 돼. 안 바쁘면 학원 나와서 나 좀 도와줘. 교재 만들 게 많은데 직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둬서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 귀찮게. 머리야. 속은 괜찮으세요? 제가 북엇국 끓여놨는데. 아, 나 진짜 북엇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콩나물국이나 끓이지. 올케, 안 바쁘면 유치원에서 우리 승우 좀 데리고 와줄래? 나 이따가 가게도 나가봐야 돼서. 근데 방금 큰형님이 학원 나와서 교재 만드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시간 없다고 빨리 오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언니는 뭘 그런 걸 올케를 시키고 그래. 자기가 할 것이지. 가지마. 어떻게 그래요. 이미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른 유치원 먼저 가서 승호 데리고 그리고 학원 가면 되겠다. 서둘러 얼른. 자. 뭐해? 네? 뛰어! 고! 아, 왜 이제 와? 어머, 어떻게 승우까지? 작은 형님이 바쁘시다고 승우 데리고 와달라고 하셔서요. 걔는 왜 그런 일을 올케를 시키고 그런데? 이거 20장씩 복사해서 페이지 수 맞춰서 쳐내놔. 시간 없어, 얼른! 아우, 빨리. 막내 형님은 꽃거지처럼 맨날 뭐 달래지. 첫째랑 둘째는 서로 번갈아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진짜 피곤해. 그러게, 내가 시누이 셋 있는 집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지? 이럴 줄 알았나? 네 둘째 시누인 이혼한 거야? 숙려기간인가 봐. 이번엔 시어머니야? 네, 어머니. 정우랑 집에 좀 같이 와라. 네? 대방동 아파트 네 이름으로 바꿨다. 아, 왜요? 니들 결혼할 땐 니들 힘으로 하겠다고 고집 피워서 그냥 두긴 했지만 어차피 이건 네 몫이었으니까. 그러실 거 없는데. 어차피 아들은 너 하나인데 아버지 제사도 이제 니들 집에서 지내야 되고 아버지도 생전에 너한테 더 많이 주라셨어. 그 집 전세계약 끝나면 여기 들어가 살든가. 아, 근데 누나들이 알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아무 말 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거 없으니까. 너도 알았지? 네. 이것도 예쁘네. 이게 뭐야? 재산세 고지서? 어머. 내가 그 알맛이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언니는 엄마한테 할맛이가 뭐냐? 그럼 할맛이라 그러지 아줌씨라 그러냐? 근데 진짜 너무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한테 아파트 주는 법이 어딨어. 순전히 옳게만 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똘똘 뭉쳐야 되는 거야. 알았어? 다음 달에 네 시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지? 네. 이번 제사부터는 네가 지내도록 해라. 나도 이제는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네. 모르는 거 있음 큰애한테 물어보고. 네. 우리 집은 전이랑 나물 다섯 가지씩에 산적, 포, 육탕, 어탕, 소탕 다 해야 돼. 날짜는 음력으로 13일인 거 알지? 어우, 뭘 이렇게 많이 했어? 형님이 다섯 가지씩 하라셔서. 원래 우리 집 음식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진짜? 근데 어머니는 왜 여태 안 오셔? 아니, 얘가 무슨 소리야? 제사는 음력 23일인데 넌 오늘인 줄 알고 준비한 거야? 아이고, 애도 참. 그래. 제사가 오늘인 줄 알았대? 네가 13일이라고 했니?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23일이라고 했는데. 잘못 들었나 보다. 젊은 애가 벌써 가는 기가 먹었나? 이걸 다 어떻게 해? 열흘이면 다시 쓸 수도 없고.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큰 형님, 요즘 날 대하는 태도가 찬바람 쌩 돌고 쌀쌀 맞은 게 혹시 그 아파트 때문 아니야? 제사 날짜도 분명히 13일이라고 들었단 말이야.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작은 누나가 웬일이야? 회사 앞이라고? 지금 이 가게 인수하면 너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장사 잘 되니까 내가 금방 갚을게. 누나가 언제 나한테 돈 꼬가고 갚은 적 있어? 그래서 지금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한두 푼도 아니고 5천이 네 집 이름도 아니잖아. 뭐야? 이런 진짜 그냥. 너 일로 와 앉아. 올케도 다들 무슨 일로? 나 네가 얘 부탁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리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 형제가 어려우면 서로 발벗고 나서야지. 얘 이혼하고 내가 얘 생각만 하면. 언니 울지 마. 내가 누구처럼 돈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 아파트 한 채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복이 있어. 니 내발 정우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올케가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야? 아, 이 사람한테 왜 이래? 올케가 말해봐. 아파트 뒤로 꼽을 쳐놓고 지 누이 어려운 사정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절 그렇게 골탕 먹인 게 그 아파트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다 같은 자식인데 니네가 통째로 먹고 입시는 거 그거 경우가 아니잖아? 네! 그럼 그 아파트 팔아서 정확히 나누면 되겠네요. 그쵸? 그럴래?
솔직히 그게 공평하지. 대신 앞으로 제사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지내요. 자식돌이도 공평하게 해야 경우에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참나, 부모 재산 누구한테 주든 그거야 부모 마음이지. 왜 자기들이 나서서 설레발이야? 큰신우랑 둘째랑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난리더니 아파트 하나엔 의기투합하더라고. 원래 집에서 맨날 싸우던 형제들도 밖에 나가면 한편 되는데 딱 그 짝이구나. 안 받아? 누군데 안 받아? 형님, 아파트 내놨냐 안 팔렸냐 하루에도 12번씩 전화 지린 거 있지? 이제 다들 목소리도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 자기, 네 큰신우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나 보다. 자기, 얼른 결혼부터 시켜야 네가 좀 편하겠다. 누구 없어? 좀 찾아봐. 그런가? 아, 그럼. 어머, 얘! 민지 왔다! 정말? 민지야! 주석! 신고합니다. 병장 김민재는 2013년 11월 5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주석! 애썼다. 엄마. 누나, 잘 있었어? 너? 내 결혼식 날 휴가도 안 나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쓰나. 이제 영남없는 아줌마네. 으글. 자, 한 잔 받아, 천아. 네. 감사합니다. 그 학교는 한 학기만 남은 거고? 네. 취직 공부해야죠.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는데 머리가 굳어서 걱정이에요. 걱정 마. 잘 될 거야. 아,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네. 사겠다. 내가 잘라줄게, 먹자. 그래. 맛있겠다. 자. 아이고, 땅 꺼지겠네. 왜 또 한숨이요? 내 친구가 너 좋은 선자리 있다고 의사라고 보라는데. 그래? 볼까? 근데 애 딸린 돌싱이래. 아우, 가지마. 왜 그런데? 이거 사. 섰다판에서나 산발 광땡 쳐주지. 여자 나이 38이면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봐. 엄만! 골드미스들 중에서는 난 어린 축이야. 퍽도 어리다.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 그들의 총각 찾기가 얼마나 귀한 줄이나 알아? 엄마는 요즘은 연하가 대세인 거 몰라? 요즘은 8, 9살 차이 나는 연하랑도 결혼하는 세상이야. 으이그, 히트온 소리 그만해.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어? 그거야, 재력에 미모를 갖춘 일부 사람들 얘기지? 아이고, 집에만 있으면 맨날 잔소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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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는 재취선자리나 들어오지. 하나는 갈라선다고 난리지. 자식들이라고 한다. 애물단지, 애물단지. 올케가 웬일이야?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더니. 뭐? 소개팅? 내가 요즘 좀 바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간을 내봐야지. 어디? 몇 시? 아, 그럼 두 분 말씀들 나누세요.
모자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아 예. 겨울만 되면 머리가 좀 시려가지고요. 아 근데 여긴 좀 덥네. 아유. 아니 근데 그 나이까지 시집도 안 가고 뭐 했어요? 정우가 그랬어? 네. 올케 지금 장난해? 나한테 억하심정 있어? 어떻게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 줘? 날 말라먹어! 왜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박사학위까지 딴 수재 교수예요. 그래?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후방이다 미치더라! 나 진짜 기분 나빠! 기분 상하셨나 봐요. 좋은 조건인데. 난 대머리 좋아. 나한테 넘겨. 밤에 은근히 쎄대? 어머,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저 어깨 근육 좀 봐. 아유, 젊으셔서 그런지 춥지도 않으신가 봐요. 미소도 너무 멋있으시다. 자, 듣대요. 쉽게 떠요. 안 뜨! 안 뜨! 저기요! 올게! 나 지금 작정하고 물맹이는 거지! 어떻게 하나같이 그런 찌찌맨들만 소개시킬 수가 있어!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괜히 혹 때려다 혹 붙였나 봐. 이상한 남자들 소개시켜줬다고 나한테 화 많이 났나 봐. 나 더 괴롭히면 어떡하지? 어이구, 저 나이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주제에 눈만 놓구나. 어떡해. 네, 어떻게 오셨어요?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밑에 아니데스크에 아무도 안 계셔서. 무슨 일이시죠? 제가 원장이에요. 아, 제가 영어 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야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듣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느 영역이 취약하시죠? 전 라이팅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요. 그건 개인 교습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언니 너무 막 났어? 야! 아무리 어려 보이고 싶어도 그렇지 이 정도면 이거 발악 아니야? 언니 무슨 일 있어? 아우 시끄러워 저리 가. 우와 이렇게 입으시니까 완전 어려 보이시는데요? 나 나이 안 많아요. 나이가 어떻게? 29? 아 그래요? 그럼 뭐 저랑 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그렇게 되나? 그럼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도 해야 능률도 오르니까. 네. 아 맞다. 숙제하는데요. 숙제. 그래 숙제를 봐야지. 숙제를 보내줘. 미스터 바스컴 워크? 히 워크드. 아이고 영어 잘하네. 문장이 좋다.
오셨어요? 형님, 제 친구 오빠가 이번에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왔거든요. 어, 됐어. 어디서 또 이상한 죽늙은이를 갖다 붙이려고. 우리 차 하나 줘. 네. 어?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오, 이쁘다. 새로 샀나 보네. 너 좀 비켜봐. 차 드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야? 엄마랑 남동생이랑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아, 제 동생 못 보셨구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대했어요. 그래. 근데 오케이, 이거 새로 산 거야? 이쁘다. 나 줘. 아, 나 줘. 야! 이거 어디서 그지근성만 있어가지고 사주지를 못할 만장 어떻게 맨날 달란 소리만 해? 아, 왜 그래? 사줘, 사줘. 좀 사주라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네가 좀 사줘. 그리고 아파트는 요즘 보러 오는 사람이 없나 봐요. 좀 더 싸게 내놔볼게요. 아유, 급하게 그럴 거 없어. 우리가 돈 욕심 때문에 그랬나? 올케네 다 가져도 돼. 다 가져? 언니!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걸로 해. 아니에요. 너무 비싼데.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나밖에 없는 올케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 이걸로 주세요. 아, 네. 우리 이제 구두 보러 가자. 이 옷이랑 잘 어울리는 걸로 내가 사줄게. 아, 백도 하나 보고. 근데 저 가봐야 되는데. 친정엄마가 맹장수술로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어머! 그랬어? 여기 물. 어. 이 방이 맞네. 어머! 형님이 여긴 어떻게. 자.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유, 사돈 처녀가 뭘 여기까지 와요. 당연히 제가 와야죠. 이렇게 큰 수술을 하셨는데. 국가 맹장 떼는 건데 뭘. 아니죠, 아니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많이 힘드셨죠? 안녕하세요. 그래도 형님이 문병까지 오셔서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고맙더라. 그래, 우리 누나 성질이 있어서 그렇지 정도 많아. 내가 그동안 형님을 오해했었나 봐.
없지? 고마워. 가자. 어? 자기야, 저것 좀 봐. 아, 아주 영화를 찍는구나.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할 것이지. 아유, 이런 데서, 아유. 그냥 가자. 가만. 왜 그래? 너 혹시 민재니? 응! 아! 아! 누나! 누나! 야! 야! 자기야, 자기야, 좀 진정해. 내가 물 갖다 줄게. 올게.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봐. 어? 만지지 마요. 더러우니까. 어, 여기 물. 아, 아직도 떨려. 나도 처음엔 정말 몰랐어. 영어를 가르치다가 서로 좋아져서. 그럼 영어만 가르쳐야지 왜 딴 걸 가르쳐요? 누나도 왜 그랬어? 나도 이럴 줄 알았니? 그치만 사랑의 나이도 국경도 없는 거잖아. 어디서 사랑 타령이에요? 늙은 여우가 햇병아리 잡아먹은 건데 나이도 12살이나 많잖아. 저기 내가 29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 맞춰주면 안 될까? 기막혀. 거짓말까지 하고 12살이나 어린 띠동갑 남자한테 들이대는 완전 도둑년! 지금 뭐랬어? 도둑년! 뭐야! 감히 내 동생을 용서하면 돼! 내 사랑을 모두 빼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야! 이게 지금 진짜... 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갑자기 나한테 친절하게 굴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고. 아파트 문자며 완전 계획적이었어. 오죽 좋았으면 그랬겠어? 어서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 사과?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누나 편을 들어? 아니 우는 거 안 보여?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 아시면 뒤로 넘어가. 자기 이렇게 나오면 난 자기랑도 못 살아. 뭐야? 이혼할 거라고. 자기 그리고 자기 누나들 이제 다 찌긋찌긋해. 정말 이러기야? 더 이상은 나도 이제 못 참아.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 중심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신의들의 지나친 개입과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문제가 악화됐죠. 그러나 이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므로 이혼보다는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남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가족 치료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신우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각자 독립된 가정의 영역에서 풀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